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유나목의 말씀 TV에 있는 홍 목사입니다. 저는 참 항상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는다. 또뭐 재정의 광야 속에 있다. 뭐 육체가 너무 힘들고 질병해서 질병의 광야성을 거닌다. 그럴 때 그때 바로 우리 심령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짓고 무너지는 역사였는데 특별히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곳에서 주님이 성막을 세우시는 그 기적 왜 과연 이것이 왜 광야에서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나목의 말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책을 참고하여 광야에서 주어지는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지찐이라 라고 시내산 언약에서 주님께서 이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정말 이런 광야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런 곳에서 바람이 불면 길도 없어지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나그네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온 나그네 생활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은사와 재물과 시간을 바쳤다는 거 너무나 기적 중의 기적이죠. 광야에 세워지는 성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성막 문을 통해 성막들에 이르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이동성 성전이었는데 사실 그 성막들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소를 성령님, 그 다음에 지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결해지면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그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그 자기 겉사람을 다루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생명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 세워지는 성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예배를 회복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아주 절박한 곳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어서 주님만이 계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의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를, 메추라기가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런 곳에서 주님이 약이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살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야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의 블루프린트는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재료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재료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들에겐 정말 1년, 2년, 3년, 4년, 40년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자원을 가져오고
운사를 제공하고 하면서 막 가져온 물건들이 너무 많은 넘쳐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정말 광야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다는 의미는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수 없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운 교제를 회복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성전 중심의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 성막이 세워진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하고 주님과 가까운 펠로우십이 있게 되고 우리 생활 모두가 정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할 때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중요한 뜻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배부른 그 노예였던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와 달리 이 광야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시간이 상충되고 갈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애굽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못하고 다 내려놔야 사는 장소. 그리고 어두운 본성이 참담한 본성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이란 땅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미드바르 여기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많이 세워진다는 뜻인데 자기와 하나님이 부딪히고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서 다름을 받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수 없는 그 광활한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때 바로 인생에서도 광야에서도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미드바르에 대한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다바르에서 유래됐고요. 광야 황무지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만 270여 회가 나옵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바르는 말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으로 또한 성경에서는 10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기본어근에서 메드바르라는 말한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과 메드바르 말한다, 말하다 이런 말은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메드바르 말하다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추된 나온 말, 메드바르에서 말하다를 연결시켜 보면 같은 그 어근에서 광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은 듣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좁은 땅, 어두운 땅, 그 고기도 풍성하게 먹던 애굽은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의미로 영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이고 어두운 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되었죠. 여러분, 바로 말하다, 듣는다,
우리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순종이 생각이 나죠. 순종이라는 것도 잘 듣는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다. 세 말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메드바르 말하고 우리가 듣는다. 그 듣는다에서 순종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지는 이유하고 참으로 많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광야에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곳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했죠. 46년 동안에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랬을 때 그들은 그 깊은 뜻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얘기를 예시하면서 하신 얘긴데 아무도 못 알아듣다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이 의미가 신약에 와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 광야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 우리들의 길에 그때 심령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도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재료는 전부 그리스도이고요. 은사는 뭐냐? 이 심령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그런 많은 동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광야 같은 순간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심령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성막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번제단에서 내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외적 성결을 체험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겉사람을 처리하여 내적 성결 곧 순종을 체험한 후에 금향단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중보기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중보기도가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과정은 믿음과 은혜와 성결과 순종과 중보기도와 용서를 체험하면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책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사실 주님의 설계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은혜의 기둥, 성결의 기둥, 순종의 기둥, 중보기도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블루프린트 위에 이 믿음의 기초, 은혜의 기둥, 성결의 기둥, 순종의 기둥, 중보기도의 기둥, 그리고 사랑의 그 집을 만나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루프린트도 그리스도, 성전도 그리스도, 재료도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구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것은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그리스도다. 재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중에 그 공력이 그 불이 났을 때다 타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당신은 심령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그랬더니 잘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거나,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는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성전을 짓긴 했는데, 초가집도 예쁘죠.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러나 짚으로 지었잖아요. 이것은 다 쓰러질 거고, 무너질 거고,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고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행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이 원리가 나옵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것은 순종이 갈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광야에서 미드바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바르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데서 순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 순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는 재료가 있고 성막을 짓는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벽돌 한장한 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원리가 이가 심령 성전 세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중일 때, 피곤할 때, 짜증나고 참담하게 나의 그 존재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건축이 되어가는 심령 성전.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특별히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훈련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전이나 성막이나 인생의 심령 성전이 아무 데서나 세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재물이나 뭐 이런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듣고 순종할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편안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인생의 사막의 계곡을 헤맬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심령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뭐 물질이 많을 때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광야는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고 프리셔스한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광야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런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기적을 이루신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곤이 지금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매노아 계절학교 밴드 회원만 신유아 하나님 나라 교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보약을 너무나 찾으셔서 말씀 보약도 곧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아 하나님 나라와 말씀 보약 2000이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일 바인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PDF로 구입하시면서 15부를 이미 보내신 분들은
그 차액을 보내주시면 책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약은 15불인데 여러분들이 예, 코일 바인딩 한 거지만 제가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자문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체크를 보낼 곳은 저의 주소와 젤레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앞으로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365일 자녀 축복기도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말씀 보약 2000등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그 의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왜 우리 심령 성전이 세워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그 힘든 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가게 될때 비로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